좋은 밤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 몸에 쌓인 피로를 싹 없애주는 잠자기 전 레전드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이불 위에 편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부터 가다듬어 볼게요. 하루 동안 무거워진 몸의 힘을 쫙 한번 빼볼까요?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이제 두 손을 들어서 머리 뒤에서 깍지 껴볼게요. 턱을 아래로 당기고 머리를 숙여서 뒷목을 시원하게 늘려볼게요. 후. 이때 허리가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체는 곧게 쌓아 올려준 상태에서 머리만 숙여줄게요. 손 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손의 무게만 온전히 느끼면서 고개가 내려갑니다. 자, 이제 오른다리 펴서 뻗어주시고 발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줄게요. 허벅지 안쪽 다리 스트레칭이에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번갈아 가면서 풀어주세요. 그대로 상체를 뻗은 다리 쪽으로 내려줄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발목을 잡아도 좋고요. 옆구리와 어깨에 팔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호흡 잊지 말고 후 내쉬면서 이완해줍니다. 이제 편 다리를 접고 반대쪽 다리 펴볼까요? 뻗은 다리 발가락으로 원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상체 내려가 볼게요. 뻗은 다리 쪽으로 옆구리를 늘리면서 내립니다. 내 팔, 어깨, 옆구리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숨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깊은 호흡 이어갑니다. 이번엔 양 다리를 같이 펴줄게요. 많이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편 다음 손으로 엉덩이 뒤를 짚은 후에 허리를 쭉 펴주세요. 이러면 다리 안쪽이 더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뒤를 짚은 손에 기대지 말고 허리를 펴고 앞을 향해 골반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 놓을게요. 팔을 앞쪽으로 가져와서 오른쪽 방향을 짚고 숙여줍니다.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몸통을 오른쪽으로 가져갈 때 왼쪽 옆구리가 풀리는 기분이 들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풀어줄게요. 호흡 챙기면서 후. 천천히 손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이번엔 상체를 바닥 쪽으로 더 숙여줄게요. 허리 굽지 않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제 편하게 누워볼까요? 누운 상태에서 천장을 향해 다리를 올리고 양 무릎을 굽혀서 겨드랑이 쪽으로 가져올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으로 발을 잡고 양쪽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시원하게 햄스트링을 풀어줍니다. 발을 잡기 어렵다면 허벅지 안쪽, 종아리 어디든 괜찮아요.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상체는 힘을 툭 풀어주세요. 이제 다리 내려놓고 이번엔 두 손 깍지 껴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해 보이도록 쭉 밀어줍니다. 어깨부터 팔, 손바닥을 다 펴줄게요. 양팔은 위로, 굽힌 다리는 편하게 펴주시고요. 발목을 폈다 접었다 해줄게요. 자, 이제 편히 누워주세요. 처음에 했던 호흡을 이번에도 누워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넓이로 발을 벌리고 팔도 가장 편안한 위치에 두셔도 괜찮아요.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내 몸이 침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느낌으로 깊은 호흡을 이어갈게요. 하루 동안 마음과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호흡하는 내 몸에만 집중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밤에 또 봐요.